말은 살찌고 나연이도 살찌고 감독님도 살찌고 피디님도 살찌고 작가님도 살찌고 모두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담당자분이신가요? 전화빌딩 이상호의 문지기 김현숙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기다려주십시오. 네? 어머, 엄청 차분하시고 골조였사시다. 어머, 안녕하세요. 우선 이 전화빌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 자리에서 하면 될까요? 그럼요. 우리 전일빌딩 이상원이 1968년도에 첫 삽을 떴습니다. 80년 당시 완공되어졌을 때는 우리 광주시에서 최초의 10층짜리 건물이면서 가장 높았던 건물로서 원래는 이곳에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로 하는 언론사들이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호가 붙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교수님, 여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교수님. 이상호가 가장 저희 전일빌딩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탄의 숫자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겠네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980년도 우리 광주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일빌딩 이상호는 고스란히 그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면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런 우직한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전입빌딩에 대해서 유무 좀 한번 알았기 때문에 네. 한번 퀴즈도 살짝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또 골조스하게 뽑아주세요. 이걸로 네. 한번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상금이 얼마인가요? 상금! 여기 진짜 있고요. 저희 5만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작품을 얘기해야 되나요? 미운으로 시작되나요? 아이! 그럼 미움일까요? 아이, 선생님! 지금 떠오르는 소설이 뭐 있으세요? 두 개요. 두 개 한번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노인과 바다와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모르시나요? 이거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 둘 중에 정답이 맞죠? 대표작이니까 노인과 바다 가겠습니다. 바꾸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정답 맞나요? 정답! 근데 무기의 자리 거를 모르시나요? 무기 놀랐습니다. 무기. 네. 무기.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인이십니다.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약간 환영합니다를 여러 나라 말로 해놓은 건가? 안녕하세요. 여기 뭐 판매하는 곳인가요? 저쪽은 오메나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광주 관광 캐릭터인 오메나 굿즈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아트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주에 소재한 업체들의 공예 상품 같은 거 판매하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오메나 안녕! 여기 가보자. 디지털 정보 도서관. 뭐야? 일반 도서관이랑 좀 다르다, 느낌이. 봐봐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어요. 친구 봐요.
저 친구 뭐 근데 섭외해둔 거 아니죠? 저렇게 꼿꼿한 자세로 책을 본다고? 슬램덩크. 오, 슬램덩크. 여기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 강백호예요. 강백호. 난 서태웅이 좋은데. 강백호가 왜 좋아요? 약간 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살이에요, 근데? 지금 6학년이에요. 학교 가는 날 아닌가? 오늘 쉬는 날. 쉬는 날이에요. 미안해,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미안해요. 아니, 근데 학교도 안 가는 날이고. 지금 오전이잖아요. 왜 여기 나와서 책을 읽고 있어요? 형아, 저기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알던 도서관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도서관 찾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원래 있던 도서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왔는데 이모를 만나버렸네요. 미안해요. 어머, 우리 문학소년 봉숭아물 드렸어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근데 그거 알아요? 봉숭아물 이거 천년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첫사랑 이루어지는 거 알아요? 네,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진짜요? 첫사랑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알겠어요. 이모 혹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모가 퀴즈 맞추면 5만원 주는 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모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 뽑고 이모 주세요. 자, 이걸로? 이걸로 하시겠어요? 이걸로. 문제 바꾸는 거 없죠? 문제 바꾸는 거 없죠? 자, 잠깐만요. 한국 최초 여성 등단 작가는 1번 김명순, 2번 나혜석, 3번 권기옥, 4번 박남호. 애기 한숨 쉬잖아요. 4번. 박남옥 씨. 왜 박남옥 씨라고 생각하세요? 3번 권기옥은 그 여성 비행사 알고 있고. 4번,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서 찍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요? 정답, 맞나요? 아이고. 보내지 마. 아니, 권기옥 씨가 여성 비행사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4번은 그 영화 감독. 여성 최초의 영화 감독. 야, 쟤도 할 거죠? 네. 제도전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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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전. 진짜 말이 너무 편안하다. 제발 쉬운 걸로 골라줘요. 자, 동서관을 보여 손으로. 윤동주의 서신은 원래 무죄였다. 읊어주세요. 양희작.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쓴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롭다, 괴로워, 진짜. 진짜. X. 다시 한 번. 친구, 이모 얼굴 좀 봐요. 우리 눈썹과 살아요? O, X. 오. 바꾸면 안 돼? 바꿀 필요 없어요? 바꾸지 말아요? 자, 정답은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 맞나요? 왜 오라고 생각해요? 자, 정답 맞나요? 정답. 안 기뻐요? 기쁘긴 한데, 책 읽고 싶어서. 어? 지금 책 읽고 싶어서. 아, 지금 책 읽고 싶대. 책 읽고 싶대, 지금. 이걸로 뭐 할 거예요? 엄마 줄 거예요. 엄마 주면 안 돼. 엄마 주면 안 되지. 엄마가 그거 혹시 다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준다 그랬어요? 대학 갔을 때 더 비싸. 그거 믿지 마. 맞아, 이거. 미안해. 두 분 딱 보니까 모녀 분이세요? 네. 네. 어떻게 여기 나오시게 된 거예요? 쉬는 날이라서 엄마랑 있는데 엄마가 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놀러 나왔어요. 어머니, 전입 빌딩 이사 후 한번 와보고 싶으셨어요? 네. 왜요?
그냥. 예, 보고 싶었어요. 예. 여기 오늘 직접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총자국도 보고 영상도 생동감 있게 봐서 그 조카들 있는데 조카들하고 한번 같이 다시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솔직히 엄마가 오자고 했을 때 아, 왜 오지? 그리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돼 있고 5.18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거나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오늘 끝나고 또 뭐 하실 거예요? 여기 위에 카페 또 있다고 해서 카페 가요. 네. 와, 형인데?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자, 의욕 빠르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의욕을 갖고, 자, 화이팅! 어떤 분이 풀어보시겠어요? 나 몰랐는데. 그렇지 않을까? 자, 나도 뭐. 엄마가 이거 하나.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를 몇 년간 걸쳐 집필했다. 몇 년일까? 이거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머, 토지는 우선 아시죠? 읽었지 않았어? 읽으셨어?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사고 나는 게 어때? 30년? 30년이나 걸렸을까? 의욕이 많이 떨어지시면 잠깐만요. 이걸 무조건 맞춰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요.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돈이죠. 몇 번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고 질문 한번 보고 하나 보고 다시 한번 봐봐. 이제 보이죠? 이제 다 보이죠? 정답은요, 어머니? 4번. 자, 정답 맞나요? 네. 너왜 고집 있으시네. 2번 아니야? 2번은 땡! 아, 둘 다 아니면 그 중간 25년. 아, 어머니 딱 중간을 하면 되는데. 아, 괜찮아요.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래요? 또 엄마, 딸이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마음이 맞으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고개를 틀어주시면 돼요. 맞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나왔어.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1번 햄릿, 2번 오셀로, 3번 로미오와 줄리엣, 4번 리어왕. 저는 매우 지금 간절하시거든요. 자, 4대 비극이 아닌 것. 4번. 왜 이렇게 4번을 좋아하실까? 죄송해요. 아닌가 봐. 아니. 편하게. 4번도 아닌가 봐. 네. 자. 비극이야. 이야기가 너무 슬퍼. 슬프지 않아서 한번 2번. 맞나요? 네. 아니, 3번. 어쩔 수 없지. 네, 그래. 네. 아니, 재밌었어요. 어머, 너무 좋다. 전해빌딩에서 커피타임을 가지고 계시네요. 전망이 좋잖아요. 오. 또 역사적으로 좋은 장소고. 네, 그래서 춘천에서 오신 분인데. 어머. 네, 오늘 네 모셨어요. 자주 여기 전해빌딩으로 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가끔씩은 옵니다. 가끔씩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어릴 때 혹시 추억도 있으세요? 5.18 때도 저는 어렸지만 여기 와서 봤었어요. 어릴 때. 네,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그 상황도 간접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봤고 네, 그런 생각도 있어서 좀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나윤 씨한테. 아, 왜요? 왜? 이분들의 직업이 뭘까요? 아, 제발. 두 분 직업이 같으세요? 네. 그래요? 같아요. 뭔가 미술, 미대, 미대 쪽 아닌가요?
아, 근데 뭔가 선이 약간 발레리노. 우와. 제가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아, 네. 예체능. 예체능 그죠? 네. 예술 쪽. 아까 오프닝 때 쳤던 것과 관련이 하늘은 하늘은 녹음 흐르고 나는 살지. 아, 피아노. 피아노 조율. 따라란 땅땅 따라란 땅. 아, 조율이라는 말. 또 아, 지지. 땅땅땅땅땅땅. 광주 시립합 창단의 상임 지휘자로 온 임창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지휘자 이준입니다. 아, 그 지휘자분들은 근데 여기에 약간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가 봐요. 약간 그 머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한강.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합 창단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또 그러니까 이 박자를 기가 막히게. 우리의 소원을 아, 끊어요, 제가. 빨리 끊으시네. 저는 어려운 거 볼 것 같은데. 아, 주세요! 응? 어,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는, 아, 주관식이네. 큰일 났네.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한국 지으시니까.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약간 지휘 느낌으로. 불결? 어. 두 글자. 아. 외자. 이름이. 외자. 어, 대한민국을 일컬어 이것의 기적. 이정. 괜찮아요? 네. 하나, 둘, 셋. 한강. 한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 맞나? 정답. 정답! 와, 와, 와! 우와, 진짜 나. 광주시립 합창단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초입니다. 역사와 자.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인데요. 약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전문 성악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광주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단체입니다. 친구들아 안녕. 너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